안녕하세요. 저는 작년 2월에 졸업한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16학번 김명준입니다. 저는 지금 서울 마곡동에 위치해 있는 루아더 컴퍼니를 운영 중인데요. 저희는 인플루언서 커머스랑 저희 자체적인 화장품 브랜드 런칭해서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목포대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미국의 화장품 회사 인턴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. 미국 취업 전부터 화장품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은 덕분에 미국 인턴십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고,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지금은 제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디자인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 전공 교수님이었던 박재용 교수님이라든지 학과장이던 조은종 교수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많이 밀어주셨고, 제가 좀 찾는 것들 있으면은 또 발벗고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고요. 또 학교에는 해외 취업 지원센터에 있는 소영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학기 중에 이렇게 인턴십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저희가 올해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안정화되는 게 목표고요. 지금 해외 한 3개 국가 정도에 수출하고 있는데, 내년 전까지 한 10여 개 국가에 수출하는 게 목표고,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목표입니다. 목포대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아니면은 창업 동아리 등등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으니까, 창업에 관심이 있으면 대학교 때부터 그런 동아리나 활동을 통해서 관련된 경험을 많이 쌓아가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오히려 장학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.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많이 시간을 뺏겼을 텐데,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근로 장학금이나 아니면 또 제가 활동했던 목포대학교 홍보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큰 장점이 되었던 것 같고, 그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또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